다중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다중불포화 지방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잘 알고 계신 오메가3,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메가6입니다. 이 두 지방은 심장질환, 대사기능, 심지어 암 위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오메가6 지방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놀레산이에요. 이 지방산은 주로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에서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종류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먹는 오메가6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메가6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문제는 오메가3 지방산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오메가3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알파리놀렌산은 호두, 아마씨, 콩기름 같은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 중 다른 한쪽인 EPA와 DHA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 주로 얻을 수 있고요. 생선 기름 보충제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은 모두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요. 염증을 줄이면서 뇌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EPA와 DHA는 심장질환 위험을 낮추고 심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마비 위험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중불포화 지방이 다른 지방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포화지방이나 단일 불포화지방은 간에서 다른 영양소를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메가6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리놀레산 같은 오메가6 지방산은 포화지방을 리놀레산 오메가6 지방산으로 대체를 하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메가3 지방산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춰주지 않으면 염증을 촉진할 수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생선에서 얻을 수 있는 EPA와 DHA는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두번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 모두 건강에 중요하고요. 특히 오메가3는 연어, 호두, 아마씨 같은 식품에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